설악산을 거닐다 보면은 나무마다 이름을 붙여놓았고 또 여러 이야기들이 써 있지요. 예, 그런데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예, 이 설악산이라고 하는 전체의 숲을 또 보는데 예,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백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디톡스가 무엇일까? 또이 음식은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치유력이 있을까? 뜸 치료는 또 어떤 효과가 있고 이 온천물 속에는 실리카가 얼만큼 들어있어서 그게 어떤 기전에 의해서 또 치매가 치료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체 백투에덴의 숲, 백투에덴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잊지 않을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백투에덴은 왜 하는 것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몇년 조금 더 사는 것? 뭐 그렇게 살아봤자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백투에덴의 모든 목적은 이 땅에서 몇년 조금 생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까지 얻고자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육신도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우리의 변화된 성품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투에덴의 모든 목적은 몸이 온전히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치료돼서 성품이 변화되는 것,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영육의 세로토닌과 영육의 세로토닌 충만과 성품 변화를 위한 식이요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디톡스를 이제 하고 나면은 예전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으면서 여기저기 몸 구석구석 독소가 쌓이고 찌꺼기가 쌓이고 또 마음에도 품지 말아야 될 마음들을 품으면서 영적인 이 찌꺼기들이 구석구석 마음의 방 속에 남아있는데 디톡스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더러운 것을 싹 버렸습니다. 그렇게 영육의 그릇이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그빈 그릇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서 오염된 공기, 창문을 열고 한 바가지 싹 버리면은 여기는 버려진 만큼 구멍이 나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디선가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 채워주듯이 디톡스를 하고서 비어진 정결한 그릇 속에는 아주 신선한 하늘의 선물이 채워지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씻어진 그릇 속에 어떤 선물이 들어오는지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다 씻고 죄를 용서받은 정결한 그릇이 준비됐을 때에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 부어지겠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디톡스를 한 그릇 속에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어지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영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 유쾌하게 되는 한국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아납숙시스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다 용서받고 정결한 그릇이 됐을 때에 부어지는 선물, 유쾌하게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영어로는 refreshing, 이 무언가 더러운 것이 싹 비워지면은 저기에서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그때 내 마음 refreshing이 된다는 거예요. 생기가 돋는, 생기가 다시 뒤돌아오는, 생기발랄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주셨는데 그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진흙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품지 말아야 될 죄악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았더니 이 생기가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눈도 자꾸 밑으로 처지고 어깨도 처지고 그러면 왜 그렇게 생기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기는 있지만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육의 디톡스를 제대로 하면은 하늘에서 선물이 부어지는데 생기가 되살아나는 생기발랄한 축복이 주어지겠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 그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쾌하게 되는 그 경험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가려법은 기별 1권 190페이지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저 하늘에서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진다 그랬는데 그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는 그날 그 늦은 비는 소나기처럼 분명히 내릴 것인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하게 씻어진 그 그릇 속에 하늘에서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데 그 결과가 바로 유쾌하게 되는 경험이 주어진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 우리는 유쾌함을 경험하는 날이 되겠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기쁘고 유쾌하고 성령 충만하고 생기가 막 발랄한 상태가 될까? 의학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될 때에 이렇게 생기발랄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세로토닌 호르몬은 항중력근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생기가 빠졌다. 생기가 없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눈꼬리가 위로 착 올라간 거예요? 처진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건 눈꼬리가 처진 걸 생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눈꼬리가 처졌을까요? 중력이 진 누르는데 요거에 대항해서 딱 들어 올리는 힘이 빠졌을 때 그때 눈꼬리가 처지면서 쭉 처졌네. 왜 그렇게 생기가 없어? 어깨는 딱 벌어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밑으로 처지는 겁니까? 생기가 없다는 것은? 처지는 거죠. 중력의 진누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내 몸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면은 이 중력에 대항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눈꼬리는 위로 착 올라가면서 눈이 처지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떠지면서 생기가 발랄해집니다. 어깨는 쫙 벌어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주 생기가 넘치는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유쾌한 상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로토닌은 어떤 물질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세로토닌은 탄소 10개,
수소 12개, 질소 2개, 그리고 산소 하나가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이렇게 잘 붙여주면은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그때는 생기가 발랄하고 또 유쾌한 삶을 살 수 있고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세로토닌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도파민 계통의 물질도 나옵니다. 도파민 계통의 물질이 나오면 막 기쁨이 막 하늘을 찌를 듯이 커져요. 이것은 기쁨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쾌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대신 단점은 너무 불안합니다. 누가 막 한참 띄워놓으면 뭐라고 그래요? 제자리만 갖다 놓으라고 그러죠. 언젠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마치 마약을 먹었을 때 느끼는 쾌락하고 똑같아요. 뭐 황홀경에 빠지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건 계속 유지가 안 돼요. 언젠가 꺼지기 때문에 기쁨이 있지만 한쪽으로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자, 이런 도파민도 나오고 또 반대로 노르아드레날린도 나옵니다. 얘는 너무 높이 뜬 게 아니라 밑으로 너무 가라앉았어요. 그냥 세상이 다 귀찮아. 신경질 나. 괜히 길가에 지나가다 깡통 하나 보이면 뭐 하고 싶어요? 차버리고 싶어. 이런 게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왔을 때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나오면 너무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정신분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로토닌은 너무 높이 나오지 말아라. 너 조금 좀 진정 좀 해라. 끌어내려줘요. 또 때로는 신경질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노르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는 야 조금 업해라.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붕붕 뜨지도 않게 조금 가라앉혀주고 노르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막 세상 살기 싫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막 다 깨트려버리고 싶고 그럴 때 좀 이렇게 마음을 띄워주면서 언제나 잔잔한 평안의 마음이 여기에서 자리 잡도록 만들어주는 호르몬, 그게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엔돌핀은 도파민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을 초창기 때 누가 좀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막 엔돌핀이 많이 쏟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잘못 선전하기도 했는데 엔돌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엔돌핀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라고 하기보다는 엔돌핀은 인,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고 엔몰핀이라는 뜻이에요. 이 뇌 안에서 나오는 몰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몰핀은 언제 먹는 약이에요? 너무 통증이 심할 때 아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아닙니까? 암환자들이 마지막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바로 몰핀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엔돌핀은 병원에서 주는 마약, 그 마약성 진통제보다도 200배가 더 강력해요. 그게 몸에서 쏟아집니다. 그래서 통증도 느끼지 못해 막 황홀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가 안 돼요. 떨어집니다. 이걸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마약 먹고 느껴지는 행복을 그 행복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의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세로토닌이 충만하게 나오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잔잔합니다. 아주 가득 찼습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우겨 싸려고 해도 쌓여지지도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데 흔들릴 것 같지도 않아요. 도대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평안할 이유가 없는데도 평안하되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은 뭐가 나오도록 살아주면 되겠어요? 세로토닌이 나오도록 살아주면 되는데 이번 주에 그 세로토닌이 어떻게 무엇을 먹으면 이게 조합이 되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특별히 이렇게 세로토닌이 잘 나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평안하고 누가 찔러도 화도 안 내고 그런 것을 우리는 성품이 뭐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변화됐다. 네. 그래서 이 성품 변화가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하면은 이 성품 변화는 세로토닌이 충만하게 나오는 이 성품이다라고 의학적으로는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로토닌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모여진 물질이니까 이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들어와야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물질은 무엇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서 이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세로토닌, 한알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필요로 되는지 몰라요. 너무 복잡해. 근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백투에덴에서 맨날 얘기하는 한 수저를 먹어도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먹어라. 복잡하게 공부 안 해도 5대 영양소별로 식단을 짜서 먹으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넉넉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리비히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옛날에 이런 물통 보신 적 있죠? 나무 널판지를 여러 개 묶어서 이제 물통을 만들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중에 몇 개가 부러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통에다가 물을 부어보면 어떤 널판지 높이만큼 물이 채워질까요? 가장 낮은 널판지까지만 채워지고 그거보다 물을 더 많이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새나갑니다. 아무리 많이 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물을 더 많이 담기를 원하면 높이 있는 널판지 더 높이 세우려고 하지 말고 제일 낮은 널판지를 높여주면 그건 높여주는 것만큼 물은 더 많이 담아진다는 법칙. 그게 바로 최소율의 법칙입니다.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 마찬가지로 세로토닌을 담는 물통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모아져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통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많이 먹는 것만큼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적게 먹은 것만큼만 비율 맞추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더 먹어봤자 어떻게 돼요? 다 새나갑니다. 새나가고 쓸모가 없다? 그러면 얘는 걸치적거리는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먹은 것보다도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 한 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5대 영양소의 널판지가 골고루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5대 영양소는 첫 번째 탄수화물,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탄수화물. 그런데 이 탄수화물은 영양학 공부 안 했어도 뭘 먹으면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예. 곡식 종류 속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곡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쌀, 보리, 밀, 귀리, 뭐 율무, 조, 수수 많이 있죠. 네. 그래서 한 수저를 먹어도 곡식 중에 하나는 먹어야 된다. 맨날 쌀만 먹지 말고 가끔은 보리쌀도 먹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으면은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인데 맛도 틀리고 또 영양소들이 조금씩 틀리겠죠. 예. 그래서 아무리 한수조를 먹어도 그걸 뻥튀기로 먹든 떡으로 먹든 밥으로 먹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탄수화물 종류 하나는 들어와야 된다. 자, 두 번째 또 단백질을 먹어줘야만 됩니다. 머리카락도 단백질이고 피부도 단백질이고 또 뼈도 단백질이고 그런데 이 모든 조직들은 수명이 있어요. 죽습니다. 오늘 세수할 때 때가 좀 나왔을까요?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털럭도 좀 빠졌을까요? 이게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죽은 것만큼 계속 만들어줘야만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단백질을 언제나 먹어줘야 된다. 그런데 가장 좋은 단백질은 무엇으로 먹어주면 좋아요? 콩 종류로. 고기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에 뭐 여러 가지 과산화 지질에 나쁜 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많은 심혈관계계통의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양질의 단백질이 다 들어있으면서도 콜레스테롤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내 몸속에 쌓인 콜레스테롤도 다 청소해주는 레시틴까지 들어있는 콩단백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는 콩 종류 중에 하나는 돌아가면서 꼭 한 종류 이상은 먹어줘야 된다. 또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막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방. 그래서 지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먹어줘야 됩니다. 네, 가장 좋은 지방은 무엇으로 먹어주면 좋아요? 각종 견과류. 그래서 견과류가 양이 많지 않을지라도 꼭 먹을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와야 된다. 이 3대 영양소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재료가 되고 또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즉 칼로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대 영양소라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는 땔감 영양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3대 영양소를 때로는 에너지로 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세포의 막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머리카락 만드는 데 써먹을 수도 있고 그러려면 조금 이렇게 다듬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뭐 요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 땔감을 불태우기 위해서는 양은 적지만 불소식의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불소식의 영양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을 꼭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과일과 채소 속에. 그런데 저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을 먹으면 어떨까요? 우리 세포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 자연계에 있는 천연 비타민과 저 공장에서 만든 합성 비타민을 다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도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개수는 똑같아서 화학구조식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펼쳐놨느냐, 구겨놨느냐, 접어놨느냐 입체 구조식이 틀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제임스 쿨만 박사님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화학구조식만 같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입체 구조식까지 똑같은 천연의 비타민과 미네랄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흡수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분명히 실험실에서는 그 비타민도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먹으면 흡수가 안 돼요.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이물질 취급을 받으면서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심각한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본물 터지듯이 지금 발표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자꾸 비타민을 먹으라고 그러느냐? 이미 비타민 장사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팔아야 그들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계속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가장 큰 연구 결과는 수명이 짧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일과 채소로 먹어라. 하루 세 끼 먹을 때 과일과 채소를 색깔별로 돌아가면서 다섯 가지 색깔 골고루 갖춰가면서 먹으면 화학구조식도 똑같고 입체구조식도 똑같은 양질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을 수 있다. 그래도 미네랄이 좀 부족하거든. 이 미네랄은 무엇으로 먹어주면 제일 좋다?
해초류를 먹어주면 가장 좋은 이 미네랄들이 차고 넘친다. 그래서 영양학을 공부 안 했어도 착 보면은 5대 영양소가 다 들어갔는지 0.1초 만에 알 수 있죠. 곡식 중에 하나 들어있나? 착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영양학 공부 안 해도 상관없어. 곡식 중에 하나 있나? 딱 보면은 직감적으로 보이죠, 한눈에. 콩 중에 하나 단백질이 들어왔나?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두부가 나왔든지, 콩이 나왔든지, 삶아서 나왔든, 뭐 구워서 나왔든, 가루로 나왔든, 뭐 콩나물로 나왔든, 하여튼 콩 종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돼요. 돌아가면서 그것도. 그리고 견과류 종류 중에 하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하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채소 종류 중 채소나 과일이 꼭 나와야 되는데 색깔까지 다섯 종류 맞으면 이건 금상첨화죠. 거기다가 해초류 한 종류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내 몸에 가장 좋은 양질의 5대 영양소가 들어오고 세로토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공부 안 해도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이 제가 세로토닌을 모를 때도 그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 백퇴된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 하나만 알면은 모든 영양학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뇌 밖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있고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있는데 뇌 밖에서 만들어지려면은 세로토닌의 재료인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이 단백질을 일단 콩으로 먹어줘야 됩니다. 그 속에서 트립토판을 뽑아내려면 위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트립토판 망가지지 않으면서 뽑아내려면은 그걸 위산이 너무 또 폭군처럼 두들겨 부시면 안 되니까 비타민 B1과 비타민 B6가 촉매작용으로 함께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위장에서 트립토판을 단백질에서 딱 추출해내고 이것이 소장으로 들어가면 소장에 있는 장크로마 친화성 세포라고 하는 공장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트립토판의 일부는 혈관을 타고 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 혼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청와대 혼자는 못 들어갑니다. 문을 열어주고 이 에스코트 해주는 저 안에 비서가 나와야 들어갈 수 있듯이 꼭 포도당이 있어야만 트립토판이 뇌 속으로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면은 트립토판이 1차 원단을 대충 큰 사이즈로 잘라주면서 가공을 하는데 이때 가위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그때 가위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가 누구인가 하면 비타민 B3, 비타민 B9, 칼슘, 철분 얘들이 이제 큰 원단을 장갑 만들려면 장갑 사이즈로 네모나게 잘라야 되고 뭐 이 바지 저고리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잘라야 되지 않겠어요? 1차 잘라서 5HTP라고 하는 이 조금 작은 단위의 천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갑을 만들려면 손가락 사이 또 정교하게 또 잘라내주는 좀 작은 가위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로 밝혀진 것은 비타민 B6, 비타민 C, 아연, 마그네슘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이제 정교하게 재단을 하면 드디어 솔기핵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로토닌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한지 이것만 배워도 한 학기를 배워야 되는데 제가 5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것 같아도 요거 하나씩 공부하면 진짜 한 학기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잘 정리를 해보세요. 자, 여기 뭘 먹어야만 됩니까?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 우리가 5대 영양소 배운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단백질을 먹어야 되겠죠. 단백질, 콩 종류 중에 하나 먹으면 돼, 우리가 배운 대로. 두 번째, 포도당이 없으면 안 만들어진다 그랬죠. 포도당은 뭘로 먹어주면 돼요?
예, 탄수화물이니까 곡식 종류 중에 하나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현미밥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 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요 뇌세포라고 하는 공장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뇌세포 공장이 부실하면은 이게 제대로 안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뇌세포의 막은 오메가3라고 하는 지방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 지방을 꼭 먹어줘야만 이 세로토닌 공장이 좀 튼튼해지고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지방질을 먹어야 되는데 이건 뭘 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각종 견과류 먹으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아주 복잡하게 써놨지만은 비타민 종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비타민을 뭐 가루로 사먹고 알약으로 사먹으면은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다 해도 천 종류가 넘질 않아요. 그런데 이름도 붙이지 못한 수많은 이 파이토케미칼이 이 과일 채소 속에는 만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종합 비타민 50가지를 먹어도 만 종류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죠. 사서 먹는 것으로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사과도 먹고 귤도 먹고 우엉도 먹고 오이도 먹고 당근도 먹고 이렇게 이 각종 비타민을 과일과 채소를 여기 백투에델에서 나오는 것처럼 골고루 먹으면은 만 가지가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각종 미네랄들이 들어있죠. 미네랄은 뭐 먹으면 된다고요? 미역귀를 먹든지 김을 먹든지 다시마를 먹든지 하여튼 이 해초류 종류 중에 하나가 나오면은 이 미네랄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복잡하게 써놨지만은 우리가 얘기한 백투에덴의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대로만 먹으면 완벽하게 뭐가 만들어진다?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배고픈지도 몰라. 언제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로토닌도 먹어야만 되는데 5대 영양소를 갖춰서 먹자.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고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면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된다? 평안해지고 누가 자꾸 긁어도 아, 저 집사님이 집에서 요즘 좀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어깨 한번 툭툭 쳐주고 지나가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이야, 저 사람 참 진짜 성품이 변화됐어. 성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도록 먹고 마시되 5대 영양소만 보지 말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